지난 이야기, 성당에서 벌어진 무서운 살인사건, 돈을 갚지 않아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김리치씨. 그러나 수염탐정이 날카로운 눈매로 진실을 밝혀내고 만다. 진실은 단 하나! 수염탐정 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뢰들이 들어왔을지.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보상금을 또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저번 회차 보상금 24달러입니다! 슝! 아, 좋아! 24달러! 오호! 야, 이 정도면 오늘 슈퍼카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 그러면은 오늘의 사건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호! 뭐죠? 그림으로만 보면은 이거 그냥 부자인데? 부자! 부자가 살인당한 거 래퍼야? 구찌갱, 구찌갱, 구찌갱! 칼도 있고, 여기 다이아몬드랑 금이랑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진짜 부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자세한 건 착각 김편을 봐야겠어요? 사건 수첩. 2020년 2월 19일 밤 12시. 도시의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3명의 용의자 중 단 한 명의 살인자를 밝혀주세요. 역시! 오늘도 살인사건인가? 아니 근데 요놈의 동네는 왜 이렇게 살인사건이 끊이질 않냐? 치안이 안 좋아요, 치안이.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출동을 해보자고요. 수염 탐정 출발! 뿜뿜뿜! 오우야, 계단의 연속이야. 이거 나중에 2층으로 올려야 되나? 아, 좋아. 오늘도 수염 탐정 출발 장소에 왔구만. 어? 뭐야? 자동차가 또 바뀌었네, 이거? 어디 보자. 갬성카. 왜 그림만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거? 아, 그래도 저번에 차보다는 더 좋으려나? 잠깐, 가격이 24달러 이제. 야, 오늘 번 전 재산을 다 줘야 되네. 이치, 엔장 안 좋기만 해봐라. 뿅! 이야, 이 갬성카라 그런지, 삐딱번덕하구만. 자, 그럼 오늘의 자동차를 한번 소환해보도록 합시다. 갬성카, 소환! 오, 야, 뭐야? 이야, 야, 자동차 뭐야? 진짜 갬성이네. 르네상스 시대 갬성인가, 이거? 이야, 자동차 멋있는데? 아, 이 정도면 탈만 나겠네. 탐정이랑 조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염 탐정 거야, 딱 이거. 나의 마드모아제? 그럼 출발할 준비를 해볼까요? 수염 탐정 출발! 오야! 자, 오늘도 출동하는 길은 언제나 새롭고만. 야, 뒤에서 점점 멀어지고 출발! 와! 오호! 오호, 여기가 그 마트이구만. 한번 들어가 보실까? 수염 탐정 출발! 다들 모여 있어야 될 텐데 모여 있으려나? 어? 왜 다들 모여 있었네요? 아, 근데 누가 누구셨죠? 아, 저는 이곳의 계산원이에요. 그렇군요. 당신은요? 연마트 사장입니다. 그럼 두 분 다 모두 사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네요? 그러면 말이죠, 사건 현장을 보고 난 후에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그렇지, 일단 사건 현장을 보고 말을 해야 된다. 경찰관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사건 현장 좀 보려고 할게요. 저는 탐정이니까요. 짜자자자. 무거운 분위기. 오, 여기구만. 참혹한 사건 현장이야. 피가 이렇게 튀겨있다니. 입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고 피해자는 완전히 사망한 건가?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 피해자를 죽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말이야, 이 사건 현장에 단서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쇼핑카트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당해. 그냥 평범한 쇼핑카트인데 여기 보면 피도 안 묻어있고. 잠깐! 인형이 있잖아? 그래, 어쩌면 이 인형이라면 범인을 봤을 수도 있겠는데? 인형이 말을 할 리가 없지. 아잉, 젠장. 그리고 여기 TV들이 있고. 이 마트엔 CCTV는 없는 건가, 이거? 젠장.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사건 현장에 한 명이 더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였죠? 아마 정육점 직원일 겁니다. 아이, 그렇지, 정육점 직원. 아이, 정육점 직원 어딨어? 찾아갔다 버렸구만. 정육권 직원씨, 여기 계셨네. 아이, 모여 계시라니까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래, 이거? 저기요, 모여 있으라니까 여기서 놀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기요? 거 가만히 서있지 말고 냉동창고에 가서 소세지 좀 갖다주세요. 아니, 내 가만히 서있는 게 아닌데, 이게. 알았어요. 시키니까 하긴 하겠는데, 이게.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여긴데 여기가 냉동창고인가 보구만. 오, 벌써부터 한기가 올라와요 이거. 냉동창고 개봉 박두. 오, 야 벌써부터 지금 으스스한데 이거. 어? 이거 봐, 안개도 잔뜩 껴가지고 이게. 어이, 그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어이, 들어가기 싫은데 이거. 잠깐. 나 뭐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야, 시듬 걸렸어요. 냉동창고 들어왔다고 춥다고. 아, 그나저나, 어? 냉동창고 소세지 어디 있냐? 소세지. 아, 소세지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요 소세지만 챙겨가지고 나가면 되겠구나. 어, 소세지 어디 갔어? 어? 소세지가 사라졌네. 어이, 소세지 어디 갔어 이거? 아니 나가야 되는. 어? 문이 잠겼다. 와, 야, 이 문이 왜 갇히냐 갑자기. 야야야야, 문 열어, 문 열어. 어?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이거? 에이, 추워 추워. 아, 이거 어떻게 탈출할 방법 없나 이거? 탈출할 만한, 탈출할 만한 곳이 바깥에 나를 알릴 수 있는. 어, 잠깐, 저 위에 환풍구 있다. 환풍구. 저 위로 탈출하면 되겠는데? 위로 올라갈 만한 물건이 어디 보자. 요거는 고기거리. 그리고 요거는 해산물. 와, 칼이다. 이것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묻은 칼이잖아 이거. 잠깐. 내 엄청난 추리력이 말하고 있어. 이것은 필시 범인이 범행에 썼던 살인 도구다. 이게 냉동창고에 이게 왜 들어있냐? 그럼 이게 냉동창고에 있다는 게, 냉동창고는 저기 정육점 아저씨 건데? 범인이 정육점 아저씨? 일단은 단서가 될 만한 걸 더 찾아보도록 해보지. 이거는 돼지고기고, 요거는 어디 보자, 닭고기. 요거는 그냥 얼음물이고, 이건 그냥 상자. 아, 뭐 있을만한 게 없네 단서가. 냉장고도 있는데 냉장고 안에 뭐 있는 것도 없고 말이야. 어? 편지 아니야 이거? 어디 보자. 지연씨, 항상 지켜봐왔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금도 내가 딴 놈이랑 말 섞지 말라 했지! 죽여버릴 거야! 야, 이거 뭐야 사이코야 완전! 뭘 죽여 죽이기는. 에이, 소름 돋아요. 화나가지고 지금 막 낙서한 거잖아 이거. 잠깐. 여기 반지도 있네요? 반지가 여기 왜 있냐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일단 이것도 챙기죠. 자, 아, 좋아, 챙겼고. 뭐 다르게 뭐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칼. 어? 요게 문제야. 요게 어? 요 증거품은 그대로 보존을 해주자고 이거. 어? 일단 탈출을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어떻게 나가냐 이거. 잠깐, 이제 보니까 한계가 조금 가신 것 같은데. 설마 내가 여기 안에 있는 거 눈치챈 거 아니야? 저기요! 저 여기 있어요! 저기요! 뭐야, 문이 열렸네 이거? 드디어 절 봐주셨군요, 아저씨! 소세지가 꼬라니까 거기서 놀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아저씨 갇힌 거예요! 아이, 잠깐만. 당신! 내가 조금 있다가 놀랄만한 사실을 밝혀주지. 어? 잠시 후에 뵙도록 하지요! 당신이 날 냉장고에 가뒀지? 아니, 냉동창고에. 그래. 어이쿠,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사고라고요. 오호, 사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사건 당일인 어젯밤 무엇을 하셨죠? 내일 손님들께 드릴 육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모두 봤어요. 당신 옷자락에 묻은 이 피덩이들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 여기 피, 여기 안 보여요 피? 오해입니다. 이건 고기에서 나온 피라고요. 오호, 고기에서 나온 피? 하지만 나가 또 본 게 있지. 내가 또 냉동창고를 살펴보던 중에 피 묻은 칼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답하실 거죠? 오라, 어젯밤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저희는 칼을 주방에 놓고습니다. 에? 아, 칼을 주방에 놓고어요? 당신이 범인이 아니구나. 아니 잠깐만, 당신 아무튼 날 냉동창고에 가뒀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지켜보겠어. 조심하세요. 결국에는 정육점 직원은 범인이 아닌 건가? 그럼 다음 용의자를 만나러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어젯밤 뭐라고 계셨죠? 어떻게 하면 이 가게를 망하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지금 범행 동기를 자백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렇긴 하죠. 하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 너 미치고 발작 뛰겠네. 뭐예요? 발작 뛰어서 도망치실라고요? 오이야, 살인 사건 하나 더 나겠네. 아주 오해 덩어리세요 당신 지금. 잠깐만. 근데 혹시 그렇다면은 이 편지 속에 지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지연이라면은 그 계산원 아가씨일걸요? 에? 지연이란 사람이 계산원? 그러면 혹시 이 편지를 당신이 썼나요? 이 사이코패스 변태야! 어 미쳤어요! 그런 여자는 제 취향이 아니라고요! 취향이 아니라고? 잠깐! 그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마트의 사장! 그렇다면... 좋아! 단서가 다 나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요! 아유 억울해 죽겠네! 아이 그래요! 아이 다음에 봐요! 어... 그러면은 그 여직원이 범인인 건가? 일단은 빨리 들어가 보자! 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자마자 죄송한데! 혹시 어젯밤에 어디에 계셨죠? 어젯밤은 왜요? 오호라! 그렇다면은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 냉동창고는 왜 들어가신 건가요? 역시나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왜 그러신 겁니까?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칼과 이 편지 그리고 이 반지! 이 마트의 사장님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다고요?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 스토커예요. 항상 저를 몰래 지켜보고 따라다녔죠. 어쩌다가 평점마트 사장과 저는 마음이 맞았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매일 협박 편지를 절 죽인다는데 제가 죽기 전에 먼저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였다고요. 그래서 죽였다니. 어쩌면 이 사건은 누구든 죽어야 끝나는 운명의 수레바퀴였을지도 모르겠군요. 좋아! 오늘도 완벽하게 사건을 해결했구만! 역시 수염 탐정이라니까! 아이 근데 말이야 요번 사건은 되게 심오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꼭 한 명은 죽어야만 했을까 과연? 자 아무튼간에 오늘의 수염 탐정 2회차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 수염 탐정은 항상 여러분들의 새로운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미스테리한 사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